정규 시즌 종료까지 단 3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넥센 히로즈와 이번 시즌 마지막 홈경기 2연전을 치릅니다. 맨슈비 벤헤겐과 선발 맞대결 합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맨슈비는 이번 시즌 20경기에서 11승 4패, 평균 자책점 3.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마산 LG전 이후 승수를 쌓지 못하면서 2연패에 빠져있는데요. 두 경기 연속으로 5이닝을 채우지 못하는 등 최근 흐름은 다소 가라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맨슈비 넥센을 상대로 강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지난 5월 10일 홈에서 한 차례 선발 등판해 5이닝 4개의 탈삼진 무실점으로 선발승을 따냈습니다. 이에 더해 넥센 타선이 9월 내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 투수진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넥센 선발 베네케는 이번 시즌 23경기에서 8승 6패, 평균 자책점 3.5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4경기에서 1승이 그쳤지만 2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며 호투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등판이었던 21일 수원 KT전에서는 5와 3분의 1이닝을 3실점으로 막아내면서도 홈런을 2개나 허용했습니다. 우리 다이노스와의 이번 시즌 맞대결은 오늘이 첫 경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산 8차례 선발 등판에 4승 2패, 평균 자책점 3.61을 기록하며 안정된 투구를 남겼는데요. 하지만 마산구장에서 등판한 3경기에서는 승리 없이 2패, 평균 자책점 4.50에 머무르며 고전했습니다. 우리 타선에서는 권희동, 이호준이 베네켄을 잘 공략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잔여 경기 전승이 절실합니다. 이번 시즌 10승 4패로 압도적인 우세에 있는 상대를 만나는 만큼 홈팬들 앞에서 집중력 있는 경기 펼쳐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우리 NC 다이노스와 넥센 히로즈의 시즌 15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